아니다, 바로 아니다 이거. 대박. 와, 미나, 이거 미나, 미나, 미나. 이거만 못 떨어뜨려. 미나 아니야. 뭐예요 그거요? 범성어. 범성어, 범성어, 범성 지금 바로 봐봐 지금 범성 지금 바로 뭐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어떻게? 내려줘. 야, 야, 범 범성. 어떻게? 범성어, 범성어. 아! 문 열어드릴게, 문 열어줄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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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어, 이거 빨리, 빨리, 빨리 쫓아줘, 빨리 쫓아줘. 와, 빨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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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내붙여가지고 이거 진짜 범성어를 그냥 바닥에 내붙여 정신을 잃게 만드네. 와. 놀 자리가 아까 이렇게 터프하게 잡았던 애가 이제 나온 거예요, 점잖게. 와, 진짜. 오. 네. 오, 어떻게 야, 진짜 금방 번져가지고 잡아가지고 금방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야, 그렇게 그냥 험상궂게 막 떨어뜨리고 그냥 난리법석을 쳐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잠재워서 가져왔네. 아까 그분 지셨어요. 얘한테 지셨어. 야, 맛을 봐야지. 뭐, 싱싱하니까 맛있겠지. 야, 사장님, 여기 앉으세요. 야, 아니, 원래 이렇게 손님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빨리 잡으려고 이렇게 막 그렇게 떨어뜨리고 난리법석을 펴시는 거예요, 원래 타프하게? 너무 커가지고 힘이 그만큼 세. 아, 힘이 세서 지금 진 거예요? 버티는 거 못 잡아가지고 떨어뜨린 거예요?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럼 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들어갈 땐 졌는데 지금은 이겼네. 다 잠재우고 오셨으니까. 저는 사장님 아까 제가 웃으면 안 됐는데 저는 사장님이 너무 당황하신 모습을 두 번을 목격을 했어요. 여기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한번 놓치셔가지고 얘를 못 이기시는 거야. 와,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렇죠. 이게 그 엄청 큰 거잖아요. 그 정도면 한번 뿌리치면 웬만한 성인들도 그 못 잡죠. 못 잡죠. 시즌 그 힘이 엄청 세더라고 저도 잡아보니까. 와, 체력도 웬만큼 그 좀 운동도 많이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운동은 안 해가지고 힘이 없어. 운동은 안 해가지고. 운동하셔야 될 것 같아. 뭐 승리하셨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웃어주세요. 아 근데 수족관도 굉장히 깨끗하고 내가 보니까 그 회의들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회의들은 군산 물건 찌는 데서. 아 바로? 네. 여기 군산이니까 바로 그냥 앞바다가 그냥 냉장고네 그냥. 그거 올리면 되네. 수족관 수족관. 대형 수족관이면. 와. 전화하면 바로 오니까. 바로 오니까. 뭐 싱싱한 게 회는 싱싱한 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타의 추종을 부를 만큼 싱싱하다. 그리고 또 회를 잘 떠야 또 식감이 있잖아요. 회 지금 장사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희 지금 1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새내기신데? 예. 네. 이중재로 오래 해가지고. 어, 아, 오래 하셨어? 장사한 지는 1년 됐는데 네. 이충진은 오래 했다는 건 그 무슨 얘기예요? 이제 수산 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그럼 몇 년 하셨어요 수산 쪽에? 10년 정도. 아유 죄송합니다. 새내기를 죄송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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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10년 정도 되셨는데 내공이. 그럼 뭐 일단 맨때 맛을 봐야 되겠다. 맛을 신시한 걸 맛을 봐야지. 농어 아까 힘센 놈. 아 힘센 놈. 힘센 놈부터 한번 먹어. 얘가 아까 힘센 놈이었어요? 네, 힘센 놈 아까. 힘센 놈. 아까 진짜 힘 좋았어. 어떻게 뭐? 너무 쫀득쫀득해. 아까 그렇게 정말 힘을 버팅겼던 감성동? 정성동. 이 식감이 땡글땡글하잖아. 아삭하면서 쫀, 와! 식감은 좋아. 아까 봤는데 제가 씹을 수 있게 얼마 안 차이 나는데 이렇게 됐네. 예. 와, 미안한데, 와, 맛은 그냥. 우리가 보내봤죠, 아까? 예. 와. 싱싱하니까. 회는 싱싱하면 끝이야. 근데 회를 써신 지가 1년 되신 거예요? 아니죠. 10년, 10년. 정확히 한 8년 정도. 8년. 10년 다 됐어. 아주 회를 잘 써셨네. 와. 제가 사실 아까 주방으로 가지고 얘를 가지고 갔잖아요. 저 사실 저 밑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오, 상남자 상남자. 한 방을. 한 방을 기절시키고. 그 짓 졌잖아, 아까. 아까는. 네.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도마 위에서는 다
바로 그냥 한 번에 이기시던데. 안 아프게 보내. 안 아프게. 안 아프게. 안 아프게. 섬세하시네. 그게 되게 약하게 약하게 생겼어요. 결과적으로는 도마 위에 누운 사람이 지게 돼 있어. 아무튼 그 어차피 또 우리 식탁이 올라가야 되니까 와 진짜 싱싱해서 그런지 식감이 장난이 아니네. 바로 바다에서 건져서 그런지. 저도 그거 이제 숙성회가 있고 이렇게 활어회가 있잖아요. 활어회 이런 거 최고네. 식생 바다에서 금방 건진 맛이야. 회를 지금 먹어보니까 두툼하게 써신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얇게 써는 것보다 두툼하게 써면 손님들도 잘 이게 원래 회는 뭐 취향껏 다르겠지만 제대로 먹는 회는 두툼하게 해서 한 점을 먹어도 입안에 가득 차는 풍성한 맛을 즐겨야 회 먹었다. 고소해, 고소해. 이번에 막장에다가. 막장에다가. 그리고 이게 밑반찬 주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줘도 괜찮은 거예요? 낙지에다가 아까 막 꼬부적꼬부적 사는 낙 전복에다가 소라에다가 이거 그냥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세트 메뉴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상 얼마입니까? 이게 4인 기준 4인 기준에서 8만 5천 너무 싸 전체 해가지고 와 전어에다가 막 소라에다가 와 전복 두 마리에다가 새우에다가 이렇게 8만? 뭐가 남아요? 지금 남더라도 아니 1인당 21,000원 정도밖에 안 돼. 밖에 나가서도 이게 얼만데요? 전어 요즘에 와, 얼마 비싼데. 이거 한 접시만 해도 몇만 원이에요? 15,000원 정도, 만 원 정도 가고. 와 역시 군산은 인정도 많잖아. 그쵸? 아니, 남는 거 맞습니까? 조금 얼마큼? 이만큼? 솔직하시다. 이만큼. 솔직하시다. 이만큼이에요. 얼마큼? 손가락으로 빼지 남는 게. 다시. 이만큼 점점 쪼그라들어. 점점 쪼그라들어. 어떡해. 아 이만큼씩 남아가지고 언제 돈 벌어요? 지금 아무래도 힘들 때라 조금 덜 남더라도 손님 잡고 싶은 마음. 야. 이거 서울에서는 이렇게 아니, 못 먹어요. 사장님이 조금밖에 안 남기는 이유가 어려우니까 주머니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박수 한 번. 착하게 뭐 있어요. 아, 오늘 나온 상가에 우리 횟집 예수 호피자 시청자 여러분들 꼭 오셔서 맛있게 저렴하게 한 상이 8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요거 맛있게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서 우리 화이팅 하나 할까요? 네. 자 원더풀